KBX 온라인 피세 트레이너 홍주원 한조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돌아온 저와 함께 댓글 읽어주기 시간을 진행할 건데요. 제가 없는 동안 댓글들도 좀 많이 쌓여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향후 댓글을 좀 원활하게 계속 진행을 저희가 하고 싶은데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감독님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적게는 20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한 30개 정도의 댓글을 약간은 랜덤기 있게 선별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단지 랜덤으로 이제 어느 정도 찾다 보면은 아, 이거는 우리가 좀 너무 단답형으로 나온다, 아니면은 뭐 앞으로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저희 뭐 감사하고 끝내야 되잖아. 네. 그런 거 말고 좀 어느 정도 질문으로서, 그리고 좀 댓글 읽어주기 시간에 좀 유용한 댓글들을 좀 찾아와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돌아온 홍준 트레이너입니다. 예. 너 제가 독재 체제 하고 있었습니다. 네. 되게 좋아하더라고. 조금 더 쉬었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좀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돌아왔어요. 빨리 나야겠는데 해가지고. 예. 지금 또 뭐 사실은 좀 상태가 안 좋은데, 예, 한조 선생님한테 좀 위협의식을 느끼고 좀 돌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부터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니유님. 안녕하세요. ABS 온라인 핏을 아주 아주 애청하며 모든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을 얻는 구독자입니다. 엽죽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운동을 함에 있어서 저녁 7시경에 밥을 먹고 9시쯤에 운동을 하러 가는 편입니다. 웨이트를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하고 유산소를 마치고 집에 오면 11시쯤 되는데요. 보통 운동을 마치고 웨이를 한 잔 마시고 고구마를 조금 100g 정도 먹고 12시 반쯤이 자면 잠에 드는 편입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고자 댓글을 남겨보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운동을 마치고 났으니 닭가슴살을 그 시간에 먹는 건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볍게 달걀 흰자 정도를 먹어주는 것도 괜찮다라는데 시간이 걸려서 먹진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체지방이 다소 많은 편이어서 최대한의 근손실을 줄이며 체지방을 제거하는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이어트 중이시네요. 언제나 좋은 콘텐츠를 제공해준 홍전쌤과 한조쌤에게 감사드리며 다음 콘텐츠를 기다리며 피드백도 기다려봅니다. 좋은 금요일 되세요. 자, 오늘은 금요일이 아닙니다. 자, 내용이 이건 것 같아요. 저녁 늦은 시간에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동이 끝나고 나면은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죠. 그쵸? 근데 이제 우선은 걱정하는 게 체지방은 많은 편이고 근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게 일단은 그죠? 근데 이제 거기에 있어서 웨이 프로틴과 고구마를 조금 먹는 게 더 나을 것인지 내지는 닭가슴살, 다른 주변에서는 닭가슴살이나 달걀 흰자 정도도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운동을 마치고 12시 반쯤에. 네. 자, 우선 그럼 저랑 좀 패턴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늦게까지 운동하고 들어가서 또 한 끼 더 먹고 자죠. 네. 네. 우선은 늦은 시간에 운동을 하고 프로틴과 닭가슴살이다, 요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사실 저는 닭가슴살을 먹는 걸 선호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물론 이제 프로틴이 갖고 있는 단시간 내에 몸을 흡수한다는 점에서는 좋겠지만, 네. 네. 아무래도 저녁 시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길게 소화 흡수가 되는 게 낫기 때문에, 네. 닭가슴살이라든가 뭐 달걀 흰자를 드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요. 아니면 운동 끝나고 원래 두 스푼을 드신다고 하면 한 스푼만, 네. 프로틴 웨이를 드시고, 네. 들어오셔서 닭가슴살을 좀 어느 정도 소량으로 드시면서 대신 탄수화물을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우리 운동 끝나고 탄수화물을 먹고 집에 와서는 닭가슴살과 아주 소량의 탄수화물 내지는 야채를, 네. 드신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녁 시간에 먹는 게 속이 안 좋다 그러면 그냥 원래 드시던 대로 웨이를 드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쵸.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김범키님. 그죠? 저는 운동을 하다 팔꿈치 건이 다쳐서 한 달 동안 음식 줄고 유산소만 하니까 골격근량이 딱 한 달 만에 3.3kg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가슴둘레도 109에서 98로 줄었어요. 진짜 풍선 빠지듯이 먹는 거 충분히 못 먹어주고 팔 다친 게 진짜 한이네요. 자, 부상은 제가 저희 그 선생님들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고 우리끼리, 네. 하는 얘기긴 한데, 네. 1년을 놓고 9달을 정말 음식도 신경 쓰고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근데 다쳤어요. 그러고 나면은 두 달을 무려 운동을 쉬잖아요. 네. 네. 이분이 9달 동안 정말 운동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목을 다 갖춰먹고 하다가
뭐 두 달에서 세 달을 아파서 쉬고 뭐 짧게는 한 달만 쉰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 그 한 달 때문에 9개월치가 상당히 날라갑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리 부러졌을 때. 그렇지. 그건 네. 좀 심하지. 네. 네. 그런데 차라리 운동을 적당히 하고 음식도 적당히 챙겨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다치고 감기도 안 걸리고 1년 내내 그래도 운동을 꾸준히 해.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후자적이 낮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1년만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운동을 할 때 얼마나 조심해. 저도 이번에 좀 아팠지만 네. 음식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몸에 좋다는 것도 많이 먹고 네. 그죠? 감기 안 걸리려고 하고 예. 부상 안 당하려고 하는 게 이 부상 한 방이면은 사실은 저는 1년치 운동이 날라간다 생각하는 주의예요. 그래서 아프지 않게끔 운동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치신 팔꿈치는 좀 빨리 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나신 상태에서 좀 더 조심하셔서 운동을 하시면 좋겠네요. 자, DGP님. 홈트레이닝 중이라서 집에 3kg짜리 아령밖에 없어요. 적은 무게로 개수를 많이 하면 근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자,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근육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좀 더 중량이 집에 이제 비치가 되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이제 물어보신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3kg 갔다가 반복 횟수를 뭐 15번 할 정도의 근력은 이미 넘어갔을 텐데 그러다 보면 3kg짜리 갔다가 실패 지형을 맛보게 하려면 100개를 할 수도 있고 50개를 할 수도 그렇죠. 있고 반복 횟수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근육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근데 이제 시간으로 보면은 거의 뭐 이제 운동 이동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는데 이제 한 40초에서 1분 정도 가까이 되면 이제 유산소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근육량이 아주 적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트레이닝 방법도 상당한 효과를 근비대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근육량이 이제 뭐 체성분 기준으로 한 120%에서 130% 기준의 분들이라고 이렇게 운동하면 아무래도 근육이 이제 근육을 얻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리하겠죠. 그렇죠. 네. 만약 몸을 좀 더 크게 만들고 싶으시다 내지는 근육이 비대로 원하신다 라고 하면은 3kg 보다는 훨씬 더 무거운 중량의 덤벨을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다음 건 한조쌤이 네. 후니유? 네, 후니유님. 네. 스쿼트 이후에 꼭 진행해주는 운동인데 깔끔하고 자세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레그프레스 편이네요. 궁금한 부분이 다리를 폈을 때 좌우 다리의 길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살짝 폈을 때 길이 차이가 있는 느낌인데 그럴 때는 발을 놓는 위치를 조금 조정해 주어야 할까요? 동일선상에 두 발을 놓는 게 아닌 한쪽 발을 좀 더 아래선에 놓는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 이거 저도 운동 처음 할 때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저는 반대합니다. 저도 반대입니다. 네. 네. 우선 어느 정도 가동 범위를 좀 짧게 네. 해가지고 하면은 그렇죠. 네,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일단 뭐 스트레칭하고 좀 교정하는 쪽에 일단 집중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길이가 좀 차이가 난다는 거니까. 그리고 심각한 게 아니라면 그냥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우리가 뭐 아 저는 척추측만이 있어요. 저는 뭐 골반이 틀어짐이 있습니다. 다리 길이가 차이나요라고 얘기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정반합이 돼 있는 이제 대칭이 네 대칭이 맞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없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측만증도 우리가 뭐 의학 쪽에서 봤을 때 몇 도 이상은 이제 어브노멀 이제 노멀이 아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그 정도가 아닌 뭐 5도 3도 틀어진 정도는 이거는 일반인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느끼는 것도 저는 좀 지양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약간의 틀어짐이 있다고 해서 너무 운동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좀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네. 네. 저랑 가동 범위 다리를 덜 피고 좀 이제 구부러진 상태에서 덜 피는 스쿼트를 좀 그렇죠. 하겠어요. 네. 네. 자, 제가 읽을게요. 마리님, 저도 유일하게 구독 중인 운동 채널이 됐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업로드 영상 중에 많은 사람 살찌는 방법이나 운동 루틴 설명해 주신 게 있나요? 헬스는 다니고 있는데 근육이 잘 붙는 체질이라 운동하면 근육량이 늘지 체중은 쉽게 늘지가 않네요. 응? 되게 부러운데요? 네. 자, 영상 있으면 네. 참고해 보겠습니다. 네. 만약 없다면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은 근육량이 늘었으면 된 거 아닌가요? 운동을 근육량 늘라고 하는 거니까요. 네. 네. 체중이 늘었는데 근육량이 안 늘었는 경우가 더 위험한 경우겠죠? 네. 네, 근데 우선 지금 현재까지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른 사람을 살찌우는 방법. 마른 지금 살찌운다는 표현이잖아요. 네.
저희는 살을 찌우는 거는 사실은 저기 먹방들 많이 하잖아요. 요즘 네. 다른 유튜브들 거기 가면 배울 수 있고요. 네. 살을 찐다는 그렇지. 전체적인 체중에서 근육량을 최대한 비율을 높이면서 체중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뭐 운동 백서에다 집어넣든지 조만간 그쵸?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동 루틴은 지금 시작했죠? 그쵸. 이제 네. 조금 시작하고 있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넘기죠? 네, 제가 넘길게요. 또 비슷한 게 나왔네요. 권윤식님, 오른손 잡이라 왼손 힘이 부족합니다. 해머컬 왼손만 세트 추가해서 더해도 될까요? 아니면 양손 균등하게 같은 개수 같은 세트로 해야 하나요? 해머컬 편이죠. 야, 이거 이 질문 되게 많아 이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운동을 동시에 해요. 하다가 덤벨로 했어. 아 이쪽은 안 올라가. 근데 이쪽은 잘 올라가. 그러면은 아, 자 이제 끝났어. 그러면은 잘 올라가는데 내려놓고 안 올라가는 데만 몇 개를 더 하고 끝낸다. 뭐 이런 개념 아닌가요? 그렇죠. 그냥 바벨 사용하셔가지고 자연스러운 실패지점 만드신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렇죠. 저는 얼터나이팅 양쪽으로 번갈아 하는 걸 별로 권하지를 않아요. 양쪽을 다 해서 실패지점이 온다고 하면은요. 네. 그 지점을 기준으로 운동을 종료해 주셔도 괜찮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맞아 들어가고요. 만약에 이쪽을 더 했는데 이쪽이 더 세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다시 이쪽을 더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끊임없는 그쵸? 우리 그지? 네. 네. 이건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방법이세요. 네. 네. 다음 분입니다. 노루님 어서님. 노루어서님. 진짜 너무 잘 봤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런 거 우리 동네 ABS가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좋아요. 네. 이런 거. 네. 네. 그리고 다시 네, 네. 동일한 분이 올려주셨습니다. 노로어썸님, 어어웨썸님. 네. 어썸. 자, 유튜브 볼 게 있어서 우연히 들어왔다. 관련 영상 썸네일 보고 잠깐 봤는데 1시간 30분이 그냥 지나가. 우리 1시간 30분짜리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 개를 보셨다는 거죠. 네. 와 진짜 너무 좋네요. 부천 시민이 부러워질 정도임. 감사합니다. 이거 감독님이 일부러 이분 걸 좀 많이 소개한 것 같은데 네. 좋은 말이 많아서. 다이어트 웨이트 왕도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역시 기초가 탄탄해야 다음 코스로 가기가 수월해진다는 걸 다시 느꼈네요. 사실 다른 유튜버 영상을 봐도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설명하는 유튜버 없었는데 진짜 무릎 치고 합니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JWJ님 트레이너분들은 매끼니 꼬박꼬박 챙겨 먹고 6끼니 먹으라고 하시는데 쌤들은 다이어트 방법 중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전에 한번 이거 답변한 적이 있는데 간헐적 단식은 그쵸?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권하진 않고요. 트레이너로서는요. 굳이 또 6끼까지도 챙겨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이어트를 할 때는 그냥 상황에 맞게 정해진 적정량을 먹는 걸 권해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대회가 한 달 남았죠? 네. 저는 요즘 한 4-5끼, 많게는 7끼까지도 먹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끊임없이 먹죠. 네, 이런 경우가 아니고요. 네. 하면 저희도 그냥 3끼에서 4끼? 그쵸.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이제 갖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에서 맞는 끼니 수를 최대한 나눠서 먹는다 개념으로 먹는데 네. 이걸 한꺼번에 몰아서 먹는다 이거는 우선은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설명이 너무 길고 네. 그걸 떠나서도 자 이거 잘할 수 있을까요? 한 끼에 다 몰아쳐서? 몰아쳐먹고? 몰아서 드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잘 참을 수 있을까? 그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쵸, 저 못 참을 네. 것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안승환님 강의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운동 관련 질문 하나 하는데요. 헬스를 한 지 약 2개월 되었습니다. 2도 3도 어깨 가슴 하체 운동 즉 등 근육 운동을 제외한 운동을 하고 나면 펌핑 되었다고나 할까? 즉 더 이상 힘이 안 들어가고 그 다음 날이면 해당 근육이 아픈 통증이라기보단 근육 통증 이제 근지연습 통증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극점 찾기가 쉬운 것 같은데 등 운동은 자극을 찾기가 힘들다고 얘기는 하시는 것 같네요. 네. 등 근육 자극이 타 근육에 비해 적다고 느껴집니다. 운동 자세가 잘못되어서인지 아니면 등 근육이라는 부위가 원래 이런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설명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계속 말 자른다고 저희 욕을 먹고 있는데, 또, 네, 오랜만에 돌아왔으니까 작정하고 잘라보겠습니다. 네. 자, 이두 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자극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관절이 하나고요, 요 관절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근육을 사용하기 쉽고요. 3두는 더해요. 더 네. 쉽습니다. 네. 하체 운동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리를 많이 사용해 봤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이제 체중을 짊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의 자극을 주기가 쉽고, 근신경이 발달되어 있다는 점이 남녀노소 어느 정도 근신경의 발달이 좀 이루어진 케이스입니다. 네. 자, 그럼 가슴하고 등이 남아 어깨는 우선 배제할게요. 네. 가슴하고 등을 볼 때
가슴 근육을 봤을 때는요, 이제 근육이 이렇게 이어져서 팔 근육, 팔뼈까지 붙어 있는데, 네. 요런 동작을 통해서 운동을 해요. 한번 거쳐가는 거지. 네. 그냥, 만약에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네. 뭐, 크로스오버나 이런 동작처럼. 네. 예, 네, 근데 등은 더 어려워요. 사실 등을 만약에 가슴처럼만 운동하려고 하면 우리 팔이, 자, 여기서 이렇게 구부러지지만, 여기서 만약에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반대로 꺾인다고 해야 되나? 네. 이렇게 해서 거꾸로 벤치프레스를 하면 등이 되게 잘 발달될 거야. 그렇죠. 네. 등은 간접적인 동작을 통해서 등이라고 하는 근육을 발달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등 근육이 신경 발달이 다른 곳보다 당연히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부학적 구조를 네. 갖고 있기 때문에 등이라매를 더 내가 밀접하게 느끼면서 살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은 등 운동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요, 점차적으로 강백근 바깥쪽부터 시작해가지고 등 근육의 활용을 더 크게 하는다고 느끼는, 그리고 근통증이 오는 시점이 좀 많아질 겁니다. 네. 그리고 당장 근통증을 주고 싶다 그러면 우선 풀업에다 집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설명 잘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가동 범위도 신경 써주세요. 오케이. 자, 이번 넘기겠습니다. 박W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스쿼트와 런지 등 하체 운동을 시작했는데 초반에 운동하고 다음날 아랫비 가서 강제로 하루 이틀 쉬고 또 다시 반복을 했는데요. 한 2주 지나니까 운동 후 다음날 알배기거나 그러지 않고 바로 회복이 돼서 매일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다른 영상에서 일주일에 2-3일만 해야 하고 운동 후 48에서 72시간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하던데 매일 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48에서 72시간. 이거 법칙이죠? 네, 그쵸. 네. 예, 근데 저희, 그 작은 근육은 뭐 적어도 한 24시간, 36시간인가? 36시간, 48시간인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큰 근육 같은 경우에는 72시간 정도. 네. 그러니까 적어도 한 3일에서 뭐 2-3일 정도? 네. 휴식을 취해줘야지 이제 충분한 근육 성장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데요. 한철쌤, 요즘에 막 2-3일마다 막 다 돌지 않아요? 그 부위당 이틀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하면은 저희도 오늘 낮에 이제 운동량을 늘릴 때는 오늘 낮에 가서 운동하고 저녁에 다른 운동을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건 그렇잖아. 네. 저희는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하는 편이에요. 네. 대신 잘 먹어주고 잘 쉽니다. 네. 너무 이렇게 법칙에 이렇게 얽매일 필요는 없는데 오늘 내일 모레 뭐 월화수목 금토일 내가 뭐 2두가 약하다고 해서 2두 운동만 한다 이런 거는 좀 권하진 않지만 네. 어느 정도 하루나 이틀 정도의 텀 이거보다 이 시기 여기 써 있는 시간보다는 좀 덜 텀 주셔도 사실 그게 뭐 근육 성장에 무리거나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상급자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요. 초중급자들은 정해진 법칙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자, 세 개만 더 설명을 해볼까요? 네. 네. 다음 거 읽어볼게요. 스크스님. 늘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몸으로 3개월 완성이라든지 배우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게 없는 자기 자랑 영상이나 올리는 다른 운동 영상과 다르게 영상의 주체가 운동을 막 시작하고 제대로 배워야 하는 초보부터 상급자들이 제대로 운동할 수 있게 구성하고 찍어줘서 좋은 퀄리티의 영상이 나오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뻔뻔하지만 더 전문적이고 다양한 영상 제작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뻔뻔한 부탁 하나 드리자면 오늘 잠깐 나온 어깨가 앞으로 말린 구분 등 라운드 숄더나 거북목인 저 같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보 없이 꾸준한 스트레칭 없이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뒤늦게 구분 등을 펴주는 스트레칭을 하고 있어 이제야 어깨가 펴지고 전체적인 어깨 너비가 넓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자세적인 부분을 교정해주는 스트레칭 같은 영상이나 정보도 올려주시면 매우 매우 감사할 것 같습니다. 라운드 숄더라 가슴 근육이 짧아진 것도 모르고 무식하게 운동만 한 시간들이 아깝네요. 자. 네. 우선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라운드 숄더 그리고 이제 뭐 거북목 이런 얘기들 많이 네. 하시는데 이것도 사실은 대부분 정상 범주에 있는 분들이 많고요. 네. 우선은 스트레칭에 대한 부분 또 저희가 나중에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요. 스트레칭도 물론 중요한데요. 이제 어느 정도 근력이 있어야지 모든 그 스트레칭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슴을 펴고 있고 싶은데 내가 앞쪽에 있는 근육의 발달에 비해서 뒤쪽에 있는 근육이 너무 발달 안 돼 있다고 하면 사실 이게 편한 거거든. 그렇죠? 그래도 뱃살도 많아 봐.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육이 발달도 사실은 스트레칭을 봐야 된다. 자, 우리 벤치 프레스를 합니다. 내려갈 때 신전을 하면서 저항을 해요. 이거 스트레칭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스트레칭 누가 다리 이렇게 밀어주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 네. 예.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도
스트레칭의 범주로 볼 수가 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도움을 준다라는 부분이고요. 그와 관련된 동작 등과 관련된 운동 이제 스트레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되게 다루고 싶어요. 근데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구독자 수와 이제 소비자 이제 보시는 유저분들의 니즈에 좀 맞추는 게, 왜냐면은 저희가 또 너무 전문적으로 가거나 스트레칭 편 사실은 막 보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좀 너무 저희가 좀 심각하게 빠져가지고 자 거북목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가 애초 시작할 때 좀 만들었던 저희의 이제 방향과 조금 어긋나긴 하는데 이제 이렇게 요구 이렇게 이런 이제 또 저희들에게 좋은 피드백들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 또 감독님과 저희가 이제 미팅 때 네.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봐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크스님. 네. 마지막입니다. 방재홍님, 초보자입니다. 근육의 발달이 거의 안 돼서 풀업 1회도 안 돼서 네거티브부터 하고 있는데요. 10개씩 5세트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근육통이 2-3일은 지속됩니다. 근육통이 있을 때 피해야 할지 아니면 근육 회복 시간을 가져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육통이 있어도 계속 하라는 사람도 있고 쉬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어서요. 초보자는 대부분 근육통이 수반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강의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여기는 중요한 전제가 없습니다. 네. 제가 읽어보니까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따지면은 근육 회복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못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걸 봐서 네. 네거티브만 하시는 풀업으로 10개씩 5세트를 매일 하고 계신 것 같죠? 네. 아,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운동도 하시면서 이걸 하시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은 난 뭐 등만 만들고 싶어서 등 운동만 하시는 건지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고요. 우선은 전체 운동을 전신 운동을 다 하는 게 풀업을 잘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이제 요 전제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두 번째 근육통이 2-3일은 지속됩니다. 근육통이 있을 때 해야 될지 근육 회복 시간을 가져야 될지 자 근육통 근지연성 통증 이제 동스 네 딜레이드 온셋 머슬 소니스 그러니까 다 빼고 이거 뭐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다 빼고 딜레이드 온셋 머슬 뭐 이거 다 빼고 뒤에 보면 여기 소니스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염증이잖아. 그렇죠. 네. 이 부분은 과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뭐 염좌라고 느낄 수도 있을 테고요. 하기 때문에 너무 근통증이 심한 거는 좀 어느 정도 주의를 해주셔야 돼. 네. 적당한 근통증은 이제 우리의 근 섬유가 충분히 자극을 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당한 근육통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운동을 지속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식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다루는 중량이 아주 높거나 그리고 근육에다가 강력한 근자극을 줄 수 있는 근신경이 발달한 상급자분들은 아무래도 휴식 시간이 확실하게 필요한 편이에요. 근데 초급자, 중급자분들 예를 들어서 초급자다 매일 풀업을 한다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운동이 나한테 좀 자극을 주고 있다 라고 하시는데 아직은 그래도 뭐 근육 사이즈가 너무 그러니까 저희 체성모검사 기준으로 뭐 네. 120% 이상의 근육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시면요 저는 뭐 매일 전신 운동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괜찮습니다. 보고 네. 있습니다. 단 어느 정도 저희가 말하는 휴식은 이제 뭐 2부위를 했으니까 2부위 휴식한다 이게 아니라요 네. 잘 자고 그리고 잘 먹고 잘 먹고 네. 그렇죠? 그런 이제 이런 두 가지 전제가 있다고 하면 스트레스도 덜 받고 네. 네. 그렇다고 하면은 계속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조금 바뀐 저희 댓글 달아주기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아무래도 좀 질문이 좀 길고 이런 부분도 이렇게 좀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거 소개하다 보니까 저희도 좀 얘기가 좀 많이 길어지고 네. 저 없을 때 보니까 한조 쌤이 부분이 불만이 많던데. 제가 계속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나쁜 사람 만들기. 계속 저를 이렇게 몰아가더라고. 네. 이게 짧은 시간 내에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요. 좀 아무래도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싶어. 근데 제가 혼자 한번 해보니까요. 이게 조금씩 울렁증이 좀 사라지긴 하더라고요. 오. 해보니까 근데 아직도 약간 좀 고쳐야 될 게 많다고 많이 느끼고
나중에 좀 다녀와서 또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게 네. 그 이게 나이 차이라 나이를 무시 못해요.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저도 그냥 평상시에 건강하게 운동하는 거면 한조 쌤이나 저나 뭐 이렇게 문제가 없는데 뭐 특정 상황, 네. 다이어트 상황, 단시간 뭐 이렇게 뭐 대회를 앞두고 이런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젊은 게 좋더라. 작년에. 네. 아무튼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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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여튼 저도 건강 관리 잘하고 앞으로도 네 앞으로도 네.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뵐 네. 거고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댓글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좀 무작위로 이제 선정해서 하는 점 이제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 이게 선택이 안 되더라도 이제 언젠가는 저희가 꼭 확인을 해서 이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네 꼭 마무리 시작했으면 마무리까지 딱 줘야지. 네. 이렇게 딱 한번 쳐다봤어요. 말이 안 돼가지고. 자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ABS 온라인 피셋 트레이너 한조 트레이너 홍주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